있는 설탕이. 아. 숨어 있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. 우리 김한선 형님께서 뭔가 하나 들어주시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. 이걸 궁금해해요? 네. 보고 싶으면 500원. 네. 자, 1,000원 줬어. 네. 자, 안심하고 찾는 무엇 표시? 이거 뭘까요? 이거 당분 표시. 무설탕. 무설탕. 네. 요거 설탕 있는 거지. 진짜 있어요. 이렇게 음료수 딱 보면은 네. 딱 무가당. 네. 무가당. 가당. 더 당을 가하지 않았다. 오, 근데 마치 당이 안 들어있는 거죠? 네, 당 없는 줄 알았죠. 원래 있어요. 원래 있는데 더 하지 않았다. 아. 무설탕. 이런 표현들이 정말 울렸다. 현혹시키고 실제로 이걸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네. 설탕은 안 넣었지만 과당은 넣었다고 소리잖아요. 그러니까 과당도 있고 예. 가당도 있거든요. 가당치 않은 아~ 소리네. 맞습니다. 진짜. 가당치 않은 소리. 아, 그걸 다 써야지 그러면 그렇게 속이지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예, 그렇게 써서 가능하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거죠. 아~ 근데 원래 그 안에 있는 과즙 주스에는 그만큼의 설탕이 들어있는 거예요. 자, 무심코 마시는 뭐가 있을까요? 음료! 커피와 커피. 아, 맞아, 커피. 음료 커피 중에서 제가 제일 아이들에게 조심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온 음료입니다. 운동하고 와서 땀을 이렇게 다 흘렸는데 아빠 이거 한 잔 마시고 싶어. 그런데 거기에 이게 육각형으로 된 정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들어있다. 보통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렌지 주스가 여덟 개. 그 다음에 우리가 검은색 탄산 음료가 아홉 개. 콜라죠. 이온 음료가 열 개. 커피 믹스가 두 개, 그다음에 캔커피도 일곱 개인데 문제는 와. 커피 믹스랑 캔커피 하나만 드시는 분은 없어요, 하루에. 맞아요. 드셨다면 두 개.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님 그때 많이 싸웠는데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진짜 무심코 마시는 음료와 커피 안에도 어마어마한 설탕이 숨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그냥 설탕 없는 그건 괜찮죠. 그렇죠. 근데 아메리카노라고 되는데 거기다가 또 아메리카노네 그래서 싫어. 찍찍찍찍 네, 실험 드시잖아요. 무섭습니다. 자. 다음은 설탕인데 설탕 아닌. 설탕 같은 너. 야, 그 아니, 설탕 같은 너. 설탕 아닌 액상과당? 액상과당 맞아. 이 액상과당은 옥수수에서 추출해서 나오는 겁니다. 아, 굉장히 싸요. 달죠. 그래서 제조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굉장히 맛있어요. 달고 한번 기억하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. 싸죠? 맛있죠? 안 쓸 이유가 없죠, 제조사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설탕 안 넣었어요, 우리는. 과당 썼어요 그러거든요. 근데 알고 보면 이 과당이 더 끊기도 어렵고 당지수도 높으니까 설탕 아닌 액상 과당이 들어있다 잘 지켜봐야 됩니다. 네. 예, 자.